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시편 143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9장 노아의 찬양부터 시작해 많은 찬양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찬양으로는 시편, 모세의 찬양, 드보라의 찬양, 한나의 찬양, 이사야의 찬양, 히스기야의 찬양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찬양은 사복음서의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랴의 찬양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의 바울과 실라의 찬양, 그리고 사도행전 30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도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공동서신 9권에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정점을 이룹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시편 143편에서 150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58일 시편 143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옥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시편 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 아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시편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의미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곳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아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부수하며 민족들을 보라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시편 143편에서 150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과 무명의 시인입니다. 시편 145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유일한 시입니다. 다른 많은 찬양 시편이 있지만 이 시편은 다윗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찬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 시에서 다윗은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는 내용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굳은 다짐을 드러냅니다.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왕이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능한 일을, 주의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의의를 노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45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만약 다윗이 지난날 젊은 시절의 고생만을 기억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늘 묵상했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다윗은 되풀이해서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시편 147편은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여러 면모 가운데 특히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인은 특별히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진실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시편 150편은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시인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악기가 등장하며 시작한 것은
창세기 4장의 수금과 퉁소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이는 악기는 현악기와 관악기 그리고 타악기 등 세 종류로 나눕니다. 현악기는 수금, 비파 그 외에 시편금, 삼연금, 거문구 등이 있습니다. 수금은 히브리인들이 최초로 사용한 현악기의 종류로 하프와 비슷합니다. 수금은 양의 창자로 만든 현을 손가락이나 막대기로 연주하는데 보통 7현이나 30현까지 확장하여 사용했습니다. 수금은 비파와 함께 제사 때, 절기 때, 축제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등장하는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비파는 수금보다 현이 많아 보통 10현에서 12현이며 수금보다 크고 하프와 비슷했습니다. 관악기는 나팔과 피리, 퉁소 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쇠나 순양의 뿔로 만든 다양한 나팔이 등장하는데 특히 제사장들의 은나팔과 양각나팔 등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나팔은 제사 때, 전쟁 때 그리고 희년을 알릴 때도 사용되는 악기였습니다. 또한 나팔을 불어 신년을 알린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은 계시록의 심판 때에도 등장합니다. 타악기는 소고와 제금이 있습니다. 소고는 둥근 모양의 작은 북으로 방울이 달려있는데 오늘날의 탬버린과 유사합니다. 소고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뻐할 때, 기쁨의 절기 때, 그리고 여인들이 주로 춤추며 노래할 때 사용되는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금은 두 개의 황동판으로 이루어져 오늘날의 심벌즈와 유사한 악기로 다윗이 임명한 찬양대의 대장이었던 헤만, 아삽, 에단이 제금을 쳤습니다. 한편 시편 150편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그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외칩니다. 호흡할 수 있도록 생기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편에서 150편에 이르는 모든 시편의 결론으로 호흡이 있는 자들이 마땅히 그 입술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며 높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가까운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